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조세 절감 꿀팁 대방출 그 14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조세 지원 제도 중에 그 취업 애로계층을 지원해 주는 제도 중에 하나인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세 지원 제도에는 특히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이런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특정 대상, 특정 그 계층을 위한 그 지원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세액 공제. 살펴보면 우선 경력 단절 여성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근로자가 어디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여성이어겠죠, 물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출산, 임신, 육아를 원인으로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고, 그 근로자가 이제 그 출산을 하고, 이제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놓은 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그 동일한 회사에 3년 이내 또는 3년 이후 또는 10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그 상용직 근로자로 다시 취업을 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여성 근로자가 동일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또한 친족 관계가 아니든 그 조세 회피를 위해서 친족 관계의 근로자를 이렇게 뭐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친족 관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아두셔야 될 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만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요건을 살펴봤고요.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직원한테, 그 경력 단절 여성한테 지급하는 급여액의 30%를 세액 공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그 급여의 30%를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급여 지급하는 거에 30%는 국가에서 지원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은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제도 중에 하나인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